건강한 음식은 채식이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산소를 방지시키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음식 속에도 넣어두셨다. 그런데 동물성 음식에는 없고 식물성 음식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식물성 음식 중에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무슨 병에 좋고 그런 생각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이어야 하는 것이 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렇죠? 그것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있는데,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이렇게 엉뚱하게 일그러지면, 세포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균형이 바뀌면. 특히, 이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을 식생활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고단백 식사. 우리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가난해서 못 먹어가지고 고단백 식사를 계속 꿈꾸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 간 때가 1970년인데, 저는 의사로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고기 해가지고 미국서 와, 고기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래서 고기를 막 아침 식사 때부터 고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한참 먹다 보니까 기관지 전식이 걸리고 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병, 역류성 식도염, 기관지 천식, 막 자꾸 많이 먹고 그러니까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막, 그러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발에는 무좀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됐어. 그래서 뉴스타트하고 그 15가지 병들이 싹 없어졌어. 참 뉴스타트를 몰랐더랬으면 아마 벌써 아마 한 20년 전에는 땅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트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건강이 회복된다. 그때 제일 많이 먹던 게 주로 이제 주로 육식을 주로 했으니까 고단백에다가 육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고지방.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요즘 한국 식사가 자꾸 일로 가고 있어요. 고깃집에 가면, 한우집에 가면 어떻게?
고기만 드립다 먹어요. 그러면 고기라는 것은 단백질이 반, 지방이 반이요. 특히 어떤 고기일수록 마블링이 잘 된 고기일수록 그 허연 게 다 기름 안이에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야 돼요. 한 70%는 탄수화물. 왜? 탄수화물로부터 뭐를 우리가 받으니까? 에너지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70%가 단백질이 15, 지방이 15. 뭐, 아무리 탄수화물 적게 먹는다고 해도 60%는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20, 20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뉴 스타트 식사는 이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식을 하면, 여러분, 탄수화물이 한 20%밖에 안 먹어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뭐, 사람들 밥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국수, 냉면 조금 나오고, 주로 뭐요? 고기.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단백질이 과해지고 지방이 과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활성산소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대 영양소 비율이 이렇게 먹으면 세포들이 딱 안정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공격해도 암세포로 잘안 변해요. 네. 그런데 이 이제 고지방, 고단백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입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간이 나쁘다. 그러면 반드시 간호사들에게 이제 오더를 내리죠. 그렇죠? 오더. 이제 그래서 반드시 맨 처음 올라가는 게 뭐예요? 단백질을 제한하라. 왜? 단백질이 올라가면, 너무 높으면 간과 콩팥이 아주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의 주성분이 아미노산이란 거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주성분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과해지면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간 경화가 되었다. 그러면 고기 먹으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간이 안 좋을 때 육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질시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인데, 예. 꼭 같은 양의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더라도, 영양소 균형이 이렇게 딱 맞으면 좀체로 세포가 유전자가 상처가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더라도 빨리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정상화가 빨리빨리 돼요. 그런데 이 영양소 균형이 이렇게 깨져 있으면 육식을 위주로 해서 이게 40%, 이게 40%, 탄수화물 20%. 이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활성산소나 다른 발암물질이 조금만 들어와서 공격해도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오셨다. 근데 이제 식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됐다. 그러면 회복력이 암세포 됐던 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오면 회복력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암세포들도 이야, 이제 균형이 맞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이런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돼요. 육식 위주로 하면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 자, 그래서 영양소 균형으로 봐서도 채식이 건강 회복에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라는 게 있어요. 식이섬유. 제가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섬유질이라고 배웠어.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옛날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섬유질 뭐 그런 게 있겠죠. 이 섬유질도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섬유질은 식이섬유는 그 자체가 영양소가 아니에요. 이제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건데 이 식이섬유 섬유질도 사실은 화학적으로 따지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성 음식 속에 많은 이 섬유질은 탄수화물이지만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소화물질이 생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들어온 그대로 결국 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양가도 없는 섬유질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여러분 감자를 먹든 과일을 먹든 수박을 먹든 토마토를 먹든 현미밥을 먹든 간에 다 섬유질이 있어요. 마치 뭐처럼 산화 방지 물질처럼 그렇죠. 비타민 C 뭐 그러면 모든 식물성 음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섬유질을 넣어놨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 섬유질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우리도 뭐 섬유질이란 게 있어.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요즘 와서, 이 섬유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학계에서. 이제 섬유질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식물성 음식 속에는 스펀지 같은 것을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뭐 가지고 해요? 스펀지 가지고, 이제 세제를 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품도 잘 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섬유질도 스펀지 역할을 해. 그래서 그 스펀지가 여러분 대변 속에 섞여가지고, 왜 그건 스펀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스펀지가 뭐 하냐면, 장 청소를 합니다. 장 내벽에 끼어있는 여러, 왜 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장이라면, 이제 장 내면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찌꺼기가 뭐예요? 많이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끼면, 뭐가 많이 자라겠습니까? 박테리아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장 안에는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균을 장내 세균이라고 불러요. 장내 세균. 그 요즘 장내 세균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옛날에는 장내 세균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장내 세균이 있는가도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장내 세균 하면 대장균 그러면 끝났어요. 장 안에 대장균이 살지. 그런데 이제는 그 장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가 클 때는 요구르트라는 것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 요구르트는 왜 먹어요? 장내 세균 때문에 먹어요. 요구르트 안에 있는 균이 무슨 균이에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도 알고 보니까 장내에 살고 있는 장내세균, 여러 종류의 장내세균들의 일종인데, 그것이 바로 요구르트. 이제 요구르트라는 게 뭐예요? 알고 보면. 우유 삭힌 거예요. 삭힌다는 것은 조금, 병균을 조금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먹으면 좋다. 자,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다라는 말이 그게 참 옛날에는 애매했는데 그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장내 세균에는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있는데 역시 이 장내 세균들도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무슨 균은 몇 프로, 무슨 균은 몇 프로, 유산균은 뭐 60%. 이렇게 되면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다. 이 건강은 알고 보면 균형이에요. 그 균형은 뭘로 맞추는 거예요? 절제.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해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다는 것이라도 과잉 섭취가 되면 여러분 옛날부터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영양이 과한 과하게 먹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 음식물 종류를 어떻게 딱 균형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균형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뭐를 얼마만큼 뭐를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어떻게 잡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 균형을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거.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칼슘 인성분이 부족한 기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뼈를 땡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칼슘 인이 부족하지 않는 기린들은 뼈가 안 땡겨. 그러면, 칼슘 부족하지 않는 인이 부족하지 않는 기린들이 뼈를 먹는 기린 보고 야 너희들은 왜 뼈를 먹니? 그러면 그 뼈 먹는 기린들이 아 이거 몸에 좋대. 그러면 땡기지도 않는 기린이 아 몸이 좀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 해롭다 이 말이에요. 이 유산균 말고 이제 다른 그래서 장내 세균의 종류가 많은데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장내 세균 균형이 팍 깨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육식을 하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이 장 내면의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스펀지가 부족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스펀지가 충분히 들어 있어야만 변비 안 걸려요. 왜? 스펀지라는 것은 항상 수분을 어떻게? 수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 스펀지를 탁 갖다 대면 스펀지가 물쫙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대변 속에 섬유질이 많으면 대변이 어떻게? 수분이 많은 대변이 돼. 설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분은 누가 품고 있으니까? 스펀지가 품고 있으니까. 물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대변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대변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요. 그래서 잘 만든 가래떡처럼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비 있던 분들도 변비가 없어지면서 그저 하면 아주 쉽게 쑥 빠져요. 쉽게. 그러면서 장 청소도 깨끗이 되고. 왜? 그 안에 대변 안에 스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펀지 없이 육식 위주의 식생활하면 대변에 수분이 충분히 없어요. 왜? 스펀지가 있어야만 대변이 수분을 어떻게 많이 함유할 수 있어. 예. 네. 그래서 스펀지 섬유질이 없는 그런 식사를 위주로 하면 대변이 딱딱해져. 딱딱해지면 변비에 걸릴 똥이 잘 안 나오고 변비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수분을 섬유질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대변 속에 있는 독소들도 섬유질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독소들을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독소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이제 이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지방, 특히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간에서 과도한 양의 담즙을 생산해야 돼요. 담즙.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석이 생겨요. 아시겠죠? 담석이란 뭐냐면, 담즙은 간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간에서 생산한 담즙을 어디다가 저장을 시키냐면, 담낭으로 보내가지고 쓸게 그 담낭 안에 저장을 했다가, 사람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지방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담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담즙.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담즙을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고 또 간에서 뭐 그렇게 담낭에 담즙이 많이 저장할 필요도 없고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담즙을 이렇게 짜주면 되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블링이 잘 된 기름기가 많은, 한우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러면요, 담즙에서 어떻게?
담낭에 저장돼 있던 담즙을 담낭이 어떻게 짜서 싹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해가지고 그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착 보내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까? 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담낭이 어떤지 담즙이 뭐고 하나도 몰라도 다 그게 정확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담낭을 수축시키려면 담낭 수축 물질이라는 콜레시스토카이닌, CCK라는 물질이 나와야 돼요. CCK. 이 물질이 생산이 돼야만 담낭이 수축이 돼. 그래야만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고,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야만 십이지장에 내려온 지방질을 소화를 시키게 돼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낭을 수축시켜야 되는데, 담낭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CCK라는 물질이 필요해. 우린 그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아, 애가 고기를 많이 먹는구나. 오늘은 지방 섭취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를 소화시켜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CCK를 생산하는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CCK 생산 유전자가 어디 있는 줄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내? 네. 생기를 탁 보내가지고 그 꺼져 있었던 CCK 유전자를 탁 켜주시면, 그러면 담낭이 수축이 되고, 그런 수축이 되면 담즙이 십자가 갔어. 그래서 지방을,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도 소화를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줘. 그러면 언제 소화가,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되려다 뭐를 많이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소화 안 되는 때가 언제예요? 어떤 때예요? 예, 속상했을 때야. 속상하면 뭐가 꺼져? 유전자가 꺼져. 왜? 생기를 막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가 너무 미워. 여러분, 미운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밉고 막, 그러면, 내가 증오심을 품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럼 증오라는 뜻을 품었다. 그러면 베타파가 된다. 그러면 유전자 꺼져. 그러면 CCK 생산이 안 돼. 그런데 기름기 있는 음식을 왕창 먹었는데 CCK가 생산이 안 되면 담즙이 오지 못해. 네. 그러면 안,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배탈이 나고, 네. 얹혔다. 그래서 고. 그럼 언제 얹힙니까? 기분 나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느낌, 우리의 마음에 품는 뜻하고 이 소화기관은 아주 예민하게 서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말하고 나쁘다는 말을, 예,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흔하게 표현하냐면 disgusting이라고 그래요. disgusting. 아, I'm disgusted. It's so disgusting. 기분 나빠 죽겠어, 이 말입니다. 근데, disgusting이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gust가, 예? 장이라는 말이에요. 위장, 십이지장, 소장, 이게 gust. dis는 뭐예요? 뒤집어진다는 게 dis예요. dis로 나오면, 예? dis로 나오면 더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this. 예. 여기에 질병할 때는 뭐예요? is입니다. disease가 질병이에요. 그 this로 시작해요. is는 뭔데? 편안하답니다. 아,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것이 질병이다. 예.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을 장 뒤집어진 환장하겠네. 나 참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 뒤집어지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토하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분, 기분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기는 생기입니다. 생기, 무슨, 생기 반대는 살기, 사기,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가, 기의 분류, 기가 여러 종류다. 당신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생깁니까? 살깁니까? 그래서 또 분위기.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같이 함께 생활을 해도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꼭 그 중에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전체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당 안의 분위기, 진선미의 생기, 사랑.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어떻게 알파파가 된다. 항상 우리는 외부적으로도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고 내면에서도 어떻게 좋은 분위기라는 것은 진선미요 사랑을 마음 그릇에 담은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공부한다. 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 알파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고기라는 거 정말 먹어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고기국이라는 게 국이 있었어요. 그럼 소고기국이니까 소고기를 먹는 국인데 그게 아니에요. 소고기 냄새 맡는 국이에요. 소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소고기를 조금 사가지고 그거를 다져요. 다져가지고 간장 넣고 물 넣고 콩나물 넣고 뭐 파 넣고 이래서 끓이면 그게 사실 파 콩나물국인데 간장국인데 고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소고기국이라 그랬어. 네. 여러분이 지금 식물성 위주로 식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단백질은 한 15%, 많아도 한 20%만 있으면 충분해. 적당해. 예. 그런데, 여러분이, 현미 쌀밥을 먹는다. 거기에도 현미 쌀밥에 단백질이 9%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밀로 만든 통밀빵을 먹는다. 그럼 미래는 14%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먹는다 해서 단백질 섭취가 전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고기 한 점도 안 먹고 왜 소고기를 만들어낼까? 소가 먹는 여러 소는 풀밖에 안 먹어. 그래도 그 속에 어떻게 다 단백질이 들어있단 말이야. 과일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다 들어있고, 특히 식물성 음식 중에 콩, 견과류 이렇게 되면 특히 콩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25%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15%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콩만 드립다 먹으면 결국 단백질 과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콩 종류가 섞인 현미밥, 그렇게 하면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쌀은 약간 낮으니까 9%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콩이 약간 섞이면 몇 프로가 되겠죠? 15% 정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수시는 이것이 영양소 비율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균형, 3대 영양소의 균형.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다. 자, 그래서 풀 먹는 소가 소고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먹으면 단백질 과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 장내 세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비만증 뭐 이런 것도 장내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육식이에요. 육식이라는 말은 뭐가 부족한 식사?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는 스펀지가 부족한 식사. 스펀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장 청소가 잘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담즙 생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담즙이 사용되고 난 뒤에 담즙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대변에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식물성 음식 섬유질, 스펀지가 부족하면, 이 장, 여기 틈새마다 이 나쁜 찌꺼기, 고기 찌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양가가 풍부한, 단백질이 풍부한, 지방이 풍부한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 그런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너무 많이 서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그 찌꺼기를 풍부하게 먹고, 이 그런 나쁜 장내 세균들은 이 발암 물질 같은 독소를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그게 그 물질이 담즙, 남아 돌아가는 담즙하고 결합을 하면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영국, 유명한 영국 의사 데니스 버킷트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영국에서는 대장암, 무슨 암이 아주 많은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 암 환자가 없어.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제일 하루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똥을 넣어놓으면 똥 무더기가 굉장히 커.
영국 사람들 똥은 무더기가 별로 안 큰데. 예. 그 말은 뭐예요? 무더기가 크다는 말은. 섬유질 스펀지가 많이 있다. 스펀지가 많다는 건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아하, 결국, 이 스펀지가 많으면 장 청소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생산해내는, 나쁜 세균이 생산해내는 나쁜 물질과, 이 고지방, 식사를 하면 많이 생산해내는 담즙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서 그것이 직장암, 대장암, 이런 암을 많이 일으키고 또 그 발암 물질들이 대변을 통하여 이 스펀지가 흡수해가지고 쫙 내버리면, 밖으로 내버리면 좋은데, 이게 밖으로 내버리지를 잘 못하니까, 이게 장 안에서 도로 몸으로 뭐예요? 흡수가 돼가지고 생기는 암들이 전립선암, 유방암, 뭐 이런,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장암도 많이 생기지만은,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그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건강식은 세 번째 뭐 때문에 식이 섬유 때문에 건강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섬유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나타나는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 방구가 자주 나온다. 네, 방구가 왜 방구가 자주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스펀지 섭취가 많아지면 장 청소를 깨끗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 스펀지 자체를 먹어요. 그 나쁜 장내 세균은 그 섬유질 자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스펀지 자체가 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를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근데 그 스펀지로부터 당분을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살아 당분간 그래가지고도 연명을 하느라고 이제 그 스펀지를 탄수화물을 이제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해서 초기에는 자꾸 방구가 나오는데 이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럽니다. 뉴스타트 방구는 여러분이 보통 고기 방구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끼어보신 분들은 첫째 소리가 크다. 고기 방구는 도둑 방구라고 그럽니다. 맞아. 소리는 별로 안 나는데, 뭐는 지독해요? 냄새는 지독해요. 그러나, 뉴스타트 방구는,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이기 때문에, 탄산가스 방구는, 탄산가스는 독, 뭐 그렇게 심한 독성도 없고,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볼륨은 커요. 그래서 산책 갈 때 어떤데 한 발띵 뻥 뻥.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자리를 뜨셨다가 오시는데 아마 방구 끼고 오시는 게 아닌가. 예. 네. 근데 그거는 전혀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모든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아이고 이 사람 안에서는 이제 못 살겠다 고기가 안 오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제 나가 버리면 이제 번식을 잘 못하면 이제 좋은 장내 세균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기를 못 먹었을 때는 유산균 뭐 이런 거 먹을 필요조차가 없었어. 근데 이제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자주 하게 되니까 유산균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식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럼 생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제. 복어, 황태.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기린을 통해서 이 기린이나 또 이런 원숭이들 땡겨요, 그렇죠? 본래는 꼭 필요하고 먹어야 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먹고 싶어져. 땡겨. 땡겨. 이 땡기게 하는 것은 뭐가 한다? 생기가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땡기게 하는 물질, 기억나요? NPY라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NPY가 생산이 되면 아 땡겨 뭐 간바도 땡기고 또 뭐도 땡겨 수치도 땡겨 그런 기상천외한 그 땡김을 하나님이 이 동물이나 우리들에게 줘서 영양소 균형을 맞추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뉴 스타트 생활, 식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고기가 땡겨. 땡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최근에 와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활성산소가 어떻게? 네, SOD 유전자가 꺼져서 활성산소가 너무 과잉할 수가 있어. 그런데 활성산소 과잉하면 세포를 어떻게 자꾸 죽여. 그런데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새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 세포를 빨리빨리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15%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단백질 양이 많은 음식이 땡겨요. 그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죠. 얘를 지금 고기를 조금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왕 이제 그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잡수실 필요가 생기면 기름기가 가능하면 적은 단백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많으면서 지방은 비교적 그 육고기보다 낮은 음식이 바로 생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고기가 땡길 때는 생선을 조금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생선은 어떤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생선도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 있고 그렇죠? 아주 담백한 생선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횟감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돌돔. 예. 네.
돌돔은 아주 담백해요, 안 해요? 담백하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생선을 먹고 싶거든 요런 거를 먹어라. 이제 원칙적으로 채식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음식이 원칙적으로는 채식이에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뭐가 땡기거든 생선을 먹으려면 요런 걸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이란 게 정말 놀라워요. 어떤 책을 봐도 생선에 대해서 요런 거 저런 거 구별하라는 책은 없어요. 레위기 11장이라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요? 가증한 것이라. 안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강조합니다.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면 뭐 쇠고기는 뭐 독수리와 솔개 뭐 부엉이 이런 건 먹지 마라. 참 이런 희한한 말들이 있어요. 까마귀도 안 좋다. 다 그러면서 이제 먹으려면 생선을 먹으려면 무슨 생선을 먹어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도 있는 거를 먹어라. 이렇게 되면요.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보거, 지느러미 있어, 지느러미는 있어, 비누는 없어. 그런데 보거는 잘못 먹으면 독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방질이 낮고 깨끗하고 담백한 생선은 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뱀장어 기름기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뱀장어는 지느러미 있지만은 비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는 황태, 담백하고 기름기도 적은 생선들은 예를 들어서 돔. 돌돔. 얘들은 기름기 없어. 네. 조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비싼 것들이요. 깨끗해. 그래서, 이제 갈치.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를 치우는, 바다를, 더러워진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종들이에요. 그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조개 종류는 아주 나빠요. 왜? 조개는 모래를 뭐예요? 모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해서 모래를 정화시키고, 새우. 개, 이런 거, 여러분, 영적 대개 같은 거, 맨날 바닥 청소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 생선을 먹으려면 어떻게? 깨끗한 생선. 그래서, 이게 건강식이 아니래도,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뭐, 과자 이런 거 맛있는 거를 한국에서는 아무도 못 만들었어. 그런 맛있는 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제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뿅 가는 거는 뭐냐면, 일제 모리나가,
밀크 캐러멜. 일본식으로 말하면 미루꾸 캐러멜루. 그거 한 가게 아홉 개 들었는가 그래요. 그거 가서 하나 입에 넣으면 천국이야. 제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가난해서 사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약간 조금 이제 돈이 좀 생겼다면 꼭 그거를 사다 주세요. 아, 진짜. 근데 지금도 그 캐러멜로 하나 한 개를 까서 입에 넣었다 할 때 그 황홀했던 느낌이 나면서 알파파가 된다고. 그런데 그 캐러멜로가 건강식이냐? 건강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알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주 먹는 거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주하질 않았죠.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4번 정도 매 분기마다 와서 뉴스타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꼭 이제 참가하시거든. 하실 때 사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루꾸 캐러멜로. 요새 롯데에서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꼭 그 아홉 개 든 거 두 곽을 사다 줘요. 그럼 제가, 어머니, 이거 건강식 아닌데 왜 먹으라 커요? 그러면 돼요. 그거는 원칙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이건 아니라고요. 뭐가 더 중요해? 사랑이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율법적인 원칙보다는 그 원칙 중에 가장 뛰어난 최종적인 원칙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원칙을 안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사랑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탐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그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이 율법적인 원칙만 강조한다면 그거는 율법이 불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원칙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면 그제서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야 그 전에는 율법하면 유전자 다 꺼져요. 왜?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니까. 그러나 그래 너희들 율법 지켜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거죠.
박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캐러멜 사다 주시면 그거를 가끔 가다가 출출할 때가 있어. 그 한 개씩 까 먹으면 알파파 되게 안 되게. 우리 어머니 참 아직도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 아들을 캐러멜을 사다 주시는 그 사랑.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빼놓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유전자가 켜져서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먹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함께 먹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소 막 이래 싸면 먹어도 베타파야. 먹어도 베타파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와, 이게 건강식에. 그래서 진짜 뉴스타트의 건강식은 음식만 붙들고 바들바들 떠는 게 건강식이 아니다. 이거 먹고 다음 도지면 어떡해. 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술이 땡길 경우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령이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게 하려고 악령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는 어느 방향에서 왔냐? 생명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왔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시시각각 선택을 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술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가까운 단짝 친구가 있었어. 이름이 이강남이야, 이강남. 근데 그 친구, 이제 유도 선수고, 뭐, 아주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났나? 그 이 친구도, 야, 마,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내 술 끊었다. 아,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나도 술 안 먹는다. 그때 니캉니캉 술 많이 마셨지. 그때 우리 이모부가 시계를 하나 사줬어. 이 시계 때문에 술을 자꾸 먹는 거야. 뭐 이거 맡기면 되니까 현금 없어도. 그 당시 그랬어요. 그 성구야 가자. 그러면 오케이 가서 또 시계 풀어주고 또 그래서 또 나중에 돈 모아가 또 술값 갖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참 재밌게 지낸 시간이 참 있었어. 근데 오래간만에 한 40년 만에 만나니까 야, 내가 술 끊었지만은 오늘은 한잔 하자.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랬게? 물론이지. 이제 그런 술 그래서 한잔 했어요. 한잔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한잔 했다고 뭐 그 이후로 자주 먹는단 말은 안 해요. 원칙은 원칙대로 그대로 가. 그렇죠. 가면서, 하면서 그때 강남이하고 만나서 해운대에서 오래간만에 한잔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알파파가 됐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친구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어지고 원칙만 남으면 그거를 율법지.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뉴스타트 실패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즐겁게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 대한민국의 녹즙기 파동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때 녹즙기 회사가 두 개가 경쟁을 들여서 막 사람마다 집집마다 녹즙기를 샀어. 그때 녹즙기 한 얼마 했어요? 네? 꽤 비쌌죠. 100만 원까지 했어요? 100만 원 했어요. 와. 그러니까 녹즙기 회사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녹즙기가 막 집집마다 녹즙기를 사가지고 막 뭐 당근 특히 당근을 막 가마니로 사가지고 집집마다 막 더 녹즙기 돌아가는 소리가 막 요란했죠. 그러다가 뚝 끝났습니다. 왜 녹즙기가 그렇게 녹즙을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뚝 끊어진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당근즙 때문에 그랬어요. 폐암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리고 겁내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인데, 이 폐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이 폐암, 이게 이 중요한 폐암을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폐암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뭐를 알게 됐냐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의 일종인 그 베타카로테인, 그렇죠? 베타카로테인. 이 폐암 환자들의 피 혈중 농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정상 건강한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발견했을 뿐인데, 신문 기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기자들은 뭐라 그랬냐. 와! 베타카로테인을 충분히 섭취하면 폐암에 뭐예요? 안 걸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매스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약회사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와! 베타카로테인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막 약국에 와가지고 베타카로테인 내놓으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막 이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생산했습니다. 그 베타카로테인은 영양소의 그, 산화방지 물질일 뿐이에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일반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 이 베타카로테인이란 게 무슨 특별한 건 줄 알고. 그래 이런 주황색 고구마, 호박, 뭐 당근, 뭐 베타카로틴이 넘쳐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카로틴 알약을 판다고 팔고 막 사 먹고. 그것이 그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면 베타카로테인이 어디 제일 많냐? 당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당근을 어떻게 먹냐? 즙을 짜서 먹어라. 그래서 녹즙기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 베타카로테인이 색소예요. 이런 주황색 색소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 손바닥이 노래지고 색소가 침착이 돼가지고 눈도 노래지고 뭐 황달 걸린 것처럼 그래서 막 엄청 마셔댔어요. 여러분 폐암 안 걸리려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폐암에 대한 것은 쑥 빠지고 모든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말은 조금은 돼요. 왜? 베타카로테인이 뭐니까? 산화방지물질이니까. 산화방지물질은 물질은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키지 시키는 걸 방지하니까 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돼.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또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또 어디까지 가요? 만병통치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참 많이 먹었어요. 먹다가 왜 또 끊어졌냐면 NCI가 연구하고 연구로 말미암아 발하는 충고, advice다. NCI가 충고한다, 장려한다, advice한다. NCI가 뭐냐면 National Cancer Institute예요. 세계 최고의 암 연구소예요. 미국에. 미국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 정부 소속 국립암연구에서 새로운 어드바이저를 했다. 뭐냐? 뭐냐? Avoid. 이게 이제 avoid. Avoid은 뭐예요? 하지 마라. 피하라. 뭐를 피하라? Adding. Add는 뭐예요? 첨가입니다.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그래서 알약으로 식생활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 베타카로테인 투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잡수실 수 있는 매일 식사에다가 일부러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시오. 왜 이런 갑작스러운 국립암연구소에서 그거 피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베타카로텐 알약 먹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거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과연 베타카로텐을 첨가해서 더 많이 먹어주는 것이, 진짜로 이제 폐암을 예방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그 연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베타카로테인 알약들은 약품이 아니에요. 무슨 폐암 예방 약으로는 취급 안 했어요. 그냥 식품 보조제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사람들 먹어라. 그런데 그러면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식품 보조제로서 먹으면 값이 싸요.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니까 이거를 식품 보조제 차원에서 성격을 시켜가지고 폐암 예방제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폐암 예방제라고 약품으로 치료제로 식품 보조제가 아니고 치료제로서 성격을 받으면 대박이죠. 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청을 한 거야. 식약청에다가. 그 식약청에서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꼴초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모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쪽 만 명에게는 밀가루 알약을 주고 이쪽 만 명에게는 뭐예요? 베타카로텐 알약을 줘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만약 이 조그만 명에서 담배를 피워도 폐암 발생률이 이쪽보다 낮다는 것이 판명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을 예방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지금 있는 데이터로는 예를 들어서 폐암 걸린 사람이 베타카로틴 양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2만 명이야.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그래서 몇 년을 하라? 10년을 하라 이렇게. 나중에는 막 이걸 해보니까 막 예상치 않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에서 와 수판을 주판을 놔보니까 뭐예요? 이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10년을 했다가는 이것이 성격을 받아서 돈을 벌어도 결국은 본전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죠. 식약청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6년째인데, 요까지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폐암 예방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게 확실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고려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어.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가 딱 막히는 결과가 나왔어. 요거는, 이제, 이쪽은, 보면, 5%, 10%, 15%. 무슨 퍼센테지냐? mortality, 사망률입니다.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2년, 3년 연구 기간이야. 턱,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초록색 줄은 누구 사망률이라면, 베타카로틴 알약 먹은 사망률이야. 요거는 점선은 뭐예요? 밀가루 먹은 사람서. 1년, 2년 지나갈수록 누구 사망률이 더 높아져요? 베타카로틴 알약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 폐암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베타카로틴 따로 섭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데, 너무 좋은 거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건강식품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만 이런 깊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많이 먹으면 더 나쁘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서 취소! 그 바람에 녹즙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녹즙기 아무도 안 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섭취해 얼마만큼 섭취해야 된다. 자. 수박이 나왔다. 적당히 가지고 가세요. 네. 그래서 과유불급을 꼭 기억하시고 절제. 한 종류의 음식을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별로 컨디션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오히려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왜? 과식하면 생기가 오다가도 어떻게? 참 희한하게 놀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숭이 한 마리 한 마리, 기린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종교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돌보시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아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에다가 나의 유전자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고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구나. 아를 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뭐 이것저것 걱정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이 다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